출자 격리를 폐지한 가운데 21억 명의 춘자 대이동도 시작됐습니다. 중국발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방역 강화 조치가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비운 채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. 검찰 출석길에는 당 지도부가 동행하고 강성 지지자들도 집결을 예고했습니다.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겹치면서 전국 9개 시도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.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긴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절반이 불에 타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태안화력발전소에선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